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윤나무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부흥의 두 번째 뒤틀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손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참 은혜란 무엇인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인격적인 은혜와 사건적인 은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인격적, 관계적인 은혜든 사건적인 은혜든 이거는 모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은혜입니다. 다 같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 더 중요한 이 인격적 은혜를 간과하고 사건적 은혜에만 너무 집중하면 우리가 이것이 비은혜, 네, 뒤틀린 은혜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건적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네, 인격적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한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다 보면 기복신앙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주시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하고 서로 받은 은혜를 비교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자리, 바로 예수님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프라이스리스, 값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사단은 모방의 귀재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내 은혜 옆에 은혜 모조품, 진리 옆에 진리 모조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참 은혜를 못 누리고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모조품들을 옆에 놓아두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서 막 받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는데, 드디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받았다고 사단이 공격을 끝이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은혜가 뒤틀린 은혜가 되도록, 은혜가 모조품이 되도록 그 옆에 모조품 은혜를 갖다 놓고 자기는 굉장히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은혜가 뒤틀릴 수 있고요. 네, 은혜가 아닌 비은혜, 거짓 은혜, 값싼 은혜, 사이비 은혜,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성 밴드에서 영성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육신적인 은혜가 있고, 실리적인 은혜가 있고, 네, 철학적인 은혜가 있고, 종교적인 은혜가 있다. 제가 이렇게 네 단계로 은혜에서 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어떤 은혜든지 간에 은혜가 아닌 것을 자기는 은혜로 알고 평생 종노릇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은 은혜의 강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뒤틀린 은혜다. 여기서 비은혜, 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그 평신도가 쓴 그런 은혜의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받는 은혜를 은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비은혜, 그렇게 비교를 했지만 저는 우리가 받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 가운데 뒤틀린 은혜, 비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전부 비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사단은 아주 기어코 우리를 내 세상적인 비은혜를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은혜도 못 누리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맨날 다른 그 비은혜의 종노릇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막에 들어갔다, 뭐 하나님 믿기 시작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짜를 섬기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를 섬기면서도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내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속이는 그런 영이 있잖아요. 거짓의 영이 있고 속이는 영. 그런 영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또 괜찮게 생각하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네, 잘못 누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게 되면 그것은 기쁨이요, 생명이요, 자유요, 능력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은 약간 뒤틀리게 우리를 이해하게 하면서 성경도 약간 뒤틀리게 우리가 이해해서 제대로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네, 그 은사입니다. 사단이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믿지 않고 약간 뒤틀리게 해서 진정한 내 은혜도 못 누리고 진리도 못 누리고 생명도 못 누리도록. 그래서 그 껍데기는 그럴듯하게 은혜 같고 진리 같고 생명 같지만 전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아닌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죽도록 충성하는 거 이거는 정말 부흥사들의 18번 네, 설교입니다. 부흥회 때이 말씀을 꼭 전하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뭐 물질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봉사로 하나님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를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요.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넣어주면서 우리를 죽을 정도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열심히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자녀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 무거운 짐을 나가지고 와서 쉬어라. 네, 내 멍에는 내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 주님께 오면 쉬어야 되는데 이 사단은 뭐라 그러냐? 죽도록 충성하라를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렇게 뒤틀리게 얘기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Be faithful. 충성하라. Even to the point of death.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순간까지 너는 성실해라. 신실해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 죽을 정도로 일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네. 죽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해서 쉬고도 준비하고, 마지막도 준비하고, 그러겠다고만 한눈만 팔고 지금 막 기름 준비한다는 분들, 네,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네, 신랑이 오셨는데 기쁘게, 네, 즐겁게 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쉬면서, 이거는 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마지막 목표는 우리가 안식에 이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제가 9월부터는 이제 이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화요일마다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주 너무 교묘해가지고 우리가 다 속게 돼 있어요. 다 속게 돼 있습니다. 네, 무슨 뭐 어느 교회 가보면 그런 거 적혀 있잖아요. 뭐 장로는 십일조를 드려야 된다. 새벽 기도는 꼭 나와야 된다.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해야 된다. 그리고 신방이나 이런 데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그렇게 네, 저거는 교회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목사님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하고 사도 바울도 못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전략을 모르게 되면 굉장히 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선물이다. 네, 어저께 말씀한 것처럼 카리스 이건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unmerited person이죠. 그러니까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favor,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제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선물이 아니죠. 여러분이 선물을 받고 갚겠다 하는 것은 고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자기가 자기 수준에 걸맞는 사람 아니면 좀더 나은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서 뭔가 기대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나도
그 정도 아주 존귀한 자다라는 소리를 듣기 원했던 것이 바로 선물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네. 선물로 당신을 주셨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원수를 갚고 말 거야. 우리 모든 드라마를 보면 원수 갚는 거잖아요. 복수하러, 복수하려고. 어떻게든지 밝혀져서 복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도 갚는다 그래요. 네, 은혜를 페이백 하겠다. 당신에게 곧 갚겠다. 네, 이걸로면 이건 은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그냥 흘러내려 보내시는 거지, 우리들 때문에 네,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공로가 필요하다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파산했음, 영적으로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아주 포괄적인 은혜로 내뿜으시고,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가슴에 품으신 은혜, 이게 너무 커서 체감이 안 되고 이것이 내 퍼스널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네.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비은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선물을 갚겠다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더 열심히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도 하고 헌금도 더 많이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뭐 교회에 관한 일이라면 많이 하면서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이렇게도 하고 뭐 성경헌금도 보내고 십일조도 드리고 또 목사님 한국 여행 갈때 비행기 값도 드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공로.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갚으려고 하면서, 그래서 종교적 완전주의, 복음적 완전주의,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니까 봉사를 해도 여전히 죄책감. 뭔가 우리 주님에게 뭔가 좀 드려드렸다, 좀더 잘해 드릴 수가 있는데 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완전하게 여기에 거하시도록요. 얼마나 멋있게 하고 뭐또그 꽃꽂이도 올려놓고 아주 멋있는 그 파이프 오르간도 갖다 놓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데 거하시겠다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조그만 그 성막, 장막에서 거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인간들은 네, 주님이 오실 수 없는 뻑적지근한 그런 장소를 만들고 뭐 30억, 뭐 300억, 3천억 이렇게 들여서 교회를 네, 짓고, 하나님이 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막 봉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빚쟁이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네,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아니면 좀더 완전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빚쟁이 같은 마음으로 복음적 완전주의에, 네, 그래서 종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한번 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나 우리가 지금 포도농부들, 그리고 욥이나 탕자의 비유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다른 비은혜로 이해했던 사람들의 네, 이해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그 성전에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내 말씀 내 받고 거기서 내 성전에서 불을 피우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목사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요나처럼 동원 갔다 왔다
하고선 요나처럼 도망갔다. 그냥 매 맞고 와서 목사됐다. 이거는 잘못된 비유입니다. 이분은 목사가 된 다음에 선교지를 주님이 지정해 줄때 도망간 사람이지, 내 목사가 안 되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비유하고 잘못된 겁니다. 요나처럼 도망다니고 뭐, 이건 아닙니다. 요나는 기쁘게 성전에서 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라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지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한 가지를 알고 두 가지를 몰랐는데, 요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당연히 심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반면에 그분이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포괄적인 우주적인 사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 얘기를 쭉 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야기지만,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계속해서 주님의 그 포괄적인 은혜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라면, 나는 그래서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눈을 뜨고는 보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심보죠, 심보.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네, 저렇게 목사님에게 대항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쫙 갈라놓고 밖으로 나간 장로님을 네, 마켓에서 만났는데, 막, 집사님 많이 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아들 장남이 내 어느 집으로 내 결혼하게 됐는데, 뭐, 좋은 집에 가게 됐다, 뭐, 딸은 누구하고 약혼했다는 등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요. 내가 너무 진짜, 신부가 말이죠. 네. 사촌이 땅 싸면 뭐, 아랫배가 아프다는 식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났으면 밖에 나가서 어려워져야 되는데, 여전히 자손들은 잘 되고 그 집안 사업도 잘 되고 이러는 걸 보면요, 그것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가 없고,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던데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내 마음이 넓은지 모르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의 풍자 문학이 나옵니다. 욥기하고 그 다음에 룻기, 그리고 지금 요나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구약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 중에 이세 가지의 풍자 문학은 아주 더 깊은 넓은 사랑과 은혜와 이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1장서부터 4장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밴드에서 계셨던 분들은 배웠잖아요. 객관적인 구속사와 주관적인 구속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온 우주를 구원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 우리 인간을 네, 구속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다뤄지는 거를 주관적인 구속사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은 정말 큰 이스라엘을 넘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플랜과 함께, 객관적인 구속사와 함께 이 요나를 그 자기 겉사람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안하고 공의를 제안하고 사랑을 제안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깨는 작업, 주관적인 구속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가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져서 속사람을 따라서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네, 은혜를 베풀고 이런 사람으로 회복된 모습은 없습니다. 차라리 저 모습을 보려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 선원들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요나를 물고기 배 속에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가 2장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가 머리가 대머리, 뭐 대머리인지 모르지만 물에 빠졌을 때내 물고기가 탁 받아가지고 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다 깊은 지면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가지고 미역이 자기 머리를 감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고서는 물고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마지막으로 발악을 막 하고 정말 살려달라고 살려 어떡하냐 막 이런 죽음의 순간에 그러니까 바로 절벽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요나는 지금 성전에서만 그 신학적인 주님을 만났지만 평생 자기 삶에서 이렇게 내 체험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지금 요나가 있으면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지금 2장 8절이 여기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나와. 은혜. 네. 지금 거짓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네.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그러한 자하고 다릅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감뺐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그러니까 소원을 주께 갖고 모든 구원이 주님에게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와는 달리 나는 구별되고 의롭고 바리새적인 그런 의로움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은혜는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버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소원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한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사람들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네, 주님 이 소원을 갚겠다. 갚겠다. 어떤 소원이냐?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는 이 소원을 내 주님께 꼭 갚겠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요나가 이 장에서 회개했구나. 그지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네,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요, 이거는 바리새적인 회개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왜 자기가 이 회개를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에서 이 점이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요나가 네, 아주 그 별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네, 그 니느웨성을 돌면서 설교하는데 3일 동안 설교해야 모든 니느웨성에서 듣는데 하루 만에 모든 니느웨성에서 왕부터 네, 육축까지 회개의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역병이 돌았어. 네,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니느웨성의 왕이 정말 주님에게 부르짖으면 우리가 또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 때 요나를 불러서 외치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치지 않더라도 이 지금 니느웨성은 정말 회개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요나는 내그 꼴을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사자에 요나가 아주 분노를 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주님이 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네까지 구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은혜로운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은혜를 베푸는 것에서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하니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은혜로 네, 맨날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는 소원을 갚겠다고 한이 요나가
사실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자 분노했다. 차라리 날 죽여서 그 꼴을 보지 않게 해달라. 아, 이렇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궁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것 같고 하나님이 할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제한하고, 구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떠난 장로님이 너무 잘 돼가지고 소문이 들리는 것 봐서 잘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막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 나그 꼴을, 그 좋아하는 꼴을 어떻게 봐. 아이고, 나는 그냥 안 가고 말지. 그러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 그리스도짜리 은혜를 받았다, 인격적 은혜를 받은 분은요, 남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네, 기뻐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비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으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렇게 그 사건적으로 이런 네, 비교가 될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 안에 성막으로 거하신 그 사실 자체가 은혜인데,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고, 네, 그 내용을 비교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누구하고 대화했을 때 너무 잘 되는 일을 보고 은혜를 네, 그 기뻐하지 못할 때, 그때 자기의 인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제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나, 뭐, 제가 우리 모임방에서 일어난 일들, 뭐, 그리고 아이들이 뭐,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이런 일들을 가끔, 이제 밴드에 올리잖아요. 밴드에 올리면 그것이, 우리 가정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미국에서는 이렇게, 뭐, 결혼식, 아니, 졸업식도 이렇게, 네, 파티를 하고, 이럴 땐 이런 파티도 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쓰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생활 영성을 가르치려고 올려놓은 거죠. 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댓글을 보면 다 보여요. 그분들이, 아, 이거 지금 정말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거예요. 댓글만 봐도 제가 느껴요.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일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100% 함께 행복하게 기뻐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은혜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왜떡 다섯 개를 주고 난왜떡두 개를 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까지도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의 슬픔, 기쁨, 잘 되는 것, 이걸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내가 인격적 은혜를 받은 열매입니다. 제가 어느 부흥회를 갔다가, 부흥회를 갔는데, 낮에,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이 어디 갔다 오신대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옆 교회가, 건축 다 끝내고 봉헌 예배를 보는데, 우리도 축하해 주러 간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이제 부흥회 또 인도했잖아요. 되게 아침에 10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장로님, 권사님 풀이 좋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뭐 은혜를 받겠다는 태도가 아니고, 뭐, 그래서 낮에 어디 갔다 오셔서 피곤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저는. 네. 아침에도 부흥회하고, 새벽에 부흥회하고, 한국 물었잖아요.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리고 또 점심, 그 남는 시간에, 네. 옆에 교회, 봉헌 예배까지 갔다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주 고개를 푹 숙여 그날은 은혜를 아주 다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분은 한 6개월 전에 300평짜리 교회를 봉헌했어요. 근데 그 옆에 성결교회를 가보니까 304평. 네, 4평이 더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그런데 그거가 아니에요. 이분은 여기는 300평, 저기는 304평.
그럼 뭐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이 벌써 그 건축 설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6개월 전에 교회를 짓고 아우 이런 거는 왜 생각 못했지? 너무 불편하다. 아 이런 거는 이거는 왜 미처 생각 못했지? 하는 부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그 건축 설계도에서 해결이 돼가지고 사평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교회로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무슨 은혜냐, 무슨 말씀의 은혜냐 이렇게 정말 아랫배가 아픈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좁고 우리가 인격적 은혜를 못 받고 이렇게 비교하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받은 은혜다, 내가 받은 은혜 왜 이렇게 다른가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저도 야, 우리 교인들이 정말 너무 편협하구나, 편협하구나. 보통 사람들도 이웃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든 아니면 축하해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축하를 해주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보다 적다라고는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막 은혜를 사건적이든 인격적이든 받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정말 축복해주고 하게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안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그거 막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면 점점점 다운돼가지고 비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사랑이 떠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탕자의 형도 은혜가 없었잖아요. 은혜가 없죠.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뭐 축제도 베풀고 둘째 아들 옷도 사주고 하는데, 뭐가 자기가 뭐 자기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베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격에 의한 것입니다. 요나도 은혜는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니다.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돌이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내가 눈 뜨고 볼수 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 보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포도원 농부들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3시간마다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는데,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나 한 데나리온 봉분을 주니까 막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같이 줍니까?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것 갖고 내가 쓰는데, 내것 갖고 내가 쓰는데, 그래 내가 선하니까 네가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면 우리가 못마땅한 거예요. 저런 자는 그냥 큰 천둥을 쳐가지고 그냥 막 우리같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단번에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으면요, 우리는 벼락 두번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몰라요. 죄는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은혜는 저희가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아침에 왔어도 오후에 왔어도 주님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을 주셨어요. 주님은 이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일에 대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것 같고 하나님의 하는데도 불평인 거예요. 왜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 우리가 불평해. 저분들은 그냥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은혜를 베푼다는 거는, 아우 하나님 정말 그러시지 마세요. 공의롭게 여기도 벼락 칠려면 벼락 좀 쳐주시고, 아니면 그냥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 어떤 분이 그 남편이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니까, 주님
그냥 골프가 그냥 이마에 탁 골프공이 날라와가지고 정신이 좀팍 들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안 나가고 남편이 골프장에서 골프 치다가 여기 급소에 공이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살았대요. 여러분, 이 기도도 말이라 여러분들이 한 곳에서 딱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그런 받을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 골프공이 여러분한테서 와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 좋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가치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여러분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네, 벼락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벼락을 맞은 존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그 기도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포도농부들 얘기를 우리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동네에도 그 사람을 일할 사람들을 그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죠? 네, 가서 사람을 구해가지고 일하러 가는 데가 있죠. 우리 동네에도 네,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가지고 궁치고 막 놀고 그러다가 차가 한대 오면 막네명 그러고 막 달려가서 그냥 네명 먼저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일꾼으로 뽑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나가보면 네,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후 3시쯤 가면 한 서너 명이 남아있어요. 네. 그런 얘기야. 아침 9시에 갔다. 12시에 갔다. 오후 3시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일을 했어. 근데 나중에 6시면 문 닫는데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네, 일꾼을 구해서 그 사람들은 일을 시켰는데, 품삯은 똑같이 한 대라는 요구를 준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어. 어떤 구원? 오늘은, 일이 없어가지고 궁치는 날이구나 걱정하고, 그럼 우리 아이들 저녁은 무엇으로 사다 주나 이런 걱정으로부터 내 구원을 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축복을 얻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와서 믿는 사람이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더 많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았죠. 미리 믿었기 때문에 미리 주님께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미리 부르셔서 야 우리가 뭐 구원받지 않고 지옥 갈까 이런 걱정도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특권을 아침부터 누리고 마음의 평강, 샬롬. 이 평강은 세상에 줄수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평강. 그런데 여러분, 5시까지 자기가 내 선택되지 않은 일꾼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걱정들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특권을 내 상실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빨리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이런 특권을 얻은 거예요. 섬기는 특권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에요. 샬롬 편해요. 네,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주님께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는 이 구원의 도화요 보너스 축복이잖아요. 이미 받았잖아요. 그런데 포도농부들은 뭐냐? 네, 이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거죠. 일한 것에 대한 대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미 받았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으로 이미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옛날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데나리온이구나. 네. 구원이라는 건다 보장받았지만 그 전에 또 보너스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 먼저 와서 평강을 누리면서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정원에서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렇게 대대로 받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가 대대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잘 삽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유합니까? 그렇지도 않죠. 땅한 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샬롬은 세상에 누가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산이 되어 자손에게 자손에게.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 자손들은 뭐, 와, 부자 되겠다고 뭐 열심히 막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내가 소박한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욥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서 너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완벽하게 과부와 고아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아내, 완벽한 친구가 되려고 그 사회에서 그런 의인이라는 말을 듣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 나가 보니까 네,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일 수가 없었던 걸 발견한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같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는 불의한 종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저 사람에게 열을 주고 나한테 하나를 줬으면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저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로 끝나야지 나하고 저 사람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어 성막으로 거하시게 된 놀라운 이 감격, 이것이 바로 내 하나님의 은혜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은혜라는 것은 뭐냐? 행위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집착하는 것. 네. 자녀들은 하나님하고 신분 관계가 자녀라. 일을 못해도 자녀예요. 여전히 자녀예요. 일 못한다고 노부족에서 파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종의 관계, 하나님과 종의 관계는 종은 하나님의 일솜씨, 일하는 능력, 일하는 행동, 일하는 그 결과, 이걸로 내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는 거예요, 종은. 그런데 우리가 이 바로 비은혜라고 하는 것은 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갖고자 하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려고 하고, 해도 모자라서 빚진 자만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종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영성은 일을 하면서도 쉼이 없어요. 주인한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게 욥의 쉼이 없는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많고 돈도 많고 사회에서 명망도 없고 그리고 좋은 일이란 좋은 일다 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들이 생일날 무슨 뭐 잘못됐다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항상 마음을 긴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또 심판에 내 칼을 들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에서 쉼이 없는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종의 영성 비운의 열매는 종의 영성입니다. 종의 영성 여러분 자녀들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녀들은 일을 잘해서 부모한테 네, 이거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편애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눈치를 주고 그러니까 아, 엄마는 저렇게 피아노 잘 치는 언니를 좋아하는구나. 나도 피아노를 잘 쳐야지 하고 애들이 그런 완전주의에 빠져서 네, 그런 일을 만들긴 말지만 실제로 순기능의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이 부모의 눈치를 보고 내가 뭘더 잘해야지 나를 사랑해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좀더 잘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준다 하는 것들에 대해 이것이 완전주의에 빠진 잘못된 가정생활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에서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고 존재에 집착하죠. 존재, 네가 있는 것만으로, 네가 있는 것만 그러고 사랑하는 거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있어요. 철저하게 하루에 세장 성경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내 새벽 기도하고, 내 철저하게 헌금 생활하고, 내 봉사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 빠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지만,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또 다른 짐은, 또 다른 교회의 짐은, 또 다른 종교적인 짐은, 또 다른 대세인적인 짐을 짓고, 네. 그거 다 했으니까 주님 은혜 저에게 주세요라고 바리새인이 어제 기도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자기 교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고대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저에게 은혜 좀 주세요. 은혜 좀 주세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다른 의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면서 다른 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니까 제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 자식들에게 좀 축복도 주시고 우리가 신앙적인 축복, 신앙적인 명문 가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요. 네, 성도들의 마음도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다 좋은 마음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탄이 돼서 일어날 수도 없고 정말 완전히 나가 자빠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독수리와 같이 달려가도 피곤치 않다. 우리를 하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파생된 영적인 파생된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불러서 얘야 내가 너하고 새로운 관계를 갖자. 너는 포로가 아니야. 너는 포로가 아니야. 청국자야. 너는 포로가 아니야, 청국자야. 너는 부하가 아니야. 너는 증인이야. 너는 창녀가 아니야. 너는 전도자야. 하면서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으로 깊은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그런 그러니까 교리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고. 내 교회에 충성하고 내 이런 마음들을 갖고 내가 여기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쉼이 없고 여전히 빚쟁이로 살고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아우 내가 좀더 잘했어야지 좀더잘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러면서 항상 아우 이럴 걸 잘했을 걸 뭐가 부족한 걸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쉼이 없는 종의 형성, 복음적 완전주의에 빠진 것이 바로 비은혜의 생활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는 이런 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날아갈 것 같은 생명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언제 누려보셨습니까? 언제? 세상의 모든 짐을 버리고 왔다고 하는데 세상의 짐도 못 버리고 교회의 짐도 못 버리고 그두 가지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야 이런 짐을 나 올려주고 하니 내가 쓰러지지 않고 배기겠네. 무슨 수로 나는 쓰러지지 않는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너 공부 잘해라, 십일조 드려라 하고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도 아니고, 너 대학원 나와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슨 뭐 훈련을 마쳐야 돼,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게 됐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그 잘못된 은혜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사단이 은혜는 받되 은혜는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종의 형성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도 딸하고 아들이 있어서 딸은 굉장히 네, 규칙적이고, 이렇게 아주 모든 걸잘 지키는 그런 딸이고, 우리 아들은 그냥 천방지축으로 놀기 위해서 태어난 아들이잖아요. 방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 저녁에 잘때 보면 우리 아들은 너무 행복하게 자. 왜냐면 하루 종일 잘 놀았기 때문에. 우리 딸의 방에 가려면요, 네, 거기에 뭐 지켜야 될 거가 한 18개쯤 있었는데, 엄마를, 엄마 설거지 도와줄 거, 오늘은 성경 2장 읽을 거, 뭐, 누구 친구에게 친절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때 보면 항상 몇 가지는 못 지켰어. 그러니까 항상 죄책감과 비친 마음으로 자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들은요, 돌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번 우리 그두 손자들 데리고 비치에 가 있어. 오늘도 비치에 가고, 주말에는 항상 비치에 가서 놀아서. 얘네들은 인생이 그런 것인 줄 알아. 인생이 놀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더 보기 좋을까요? 엄마한테 매일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미안해. 내가 이 아파트비를 좀더 받기 위해서 내가 좀더 일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시간을 내서 좀 했어야 되는데, 할 걸, 할 걸, 하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항상 이렇게 빚진 자로 온다고 하면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냐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님이 선물을 줬으면 선물로 끝나야 됩니다. 우리는 선물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갚는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은혜를 갚는다 얘기 안 해요. 감사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에 감사한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감사한 것. 감사하는 것. 내 감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좋지만 갚는 것은 아니다. 제가 강의안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율법적 완전주의, 종의 영성, 그리고 자격으로 서로 비교하는 것, 또 뭔가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머리로만 깨닫는 내 신학적 은혜,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무조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행복하도록, 온전히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섬기도록 포도원에 미리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미리 불러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내가 왜한 데나리온 은혜 못 받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비은혜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이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고 자유롭고 평강을 누리고 내 쉼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짐을 지고 오늘도 빚진 자, 오늘도 힘들었다.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죽을 정도로 내가 봉사해야지. 죽을 정도로 내가 일해야지. 섬겨야지. 이러면서, 그 무거운 짐에 내가 쓰러져 버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준 은혜가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평강을 누려야 되겠습니다.